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농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시험에 나올 걸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497페이지. 농지법. 두 문제 나오죠? 이 요약집에 있는 걸 가볍게 이렇게 좀 포인트 잡아서 체크하면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중요하니까 맞히도록 했으면 좋겠죠. 자, 들어갑니다. 먼저 농지법상 농지여야 농지법을 정해봤는데 농지가 무엇이냐? 농지에 해당한 것과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걸잘 구분하십시오. 1번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번은 농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정해봤지 않죠. 2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는 농지 아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를 거치 않고 바로 전용에 있었다.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것다 무단으로 바로 농장을 경작 단양식을 재배하고 있으면 그 기관과 무관하여 절대 농지 아닙니다. 그냥 산지갑상 임야인 산에 불과하죠. 그리고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이다. 그럼 일단 농지가 되는데 그것이 아닌 토지로서, 세 가지가 아닌 토지로서, 임야 빼고요. 토지로서 그러면 지목이 28가지 있는데, 전답, 가수, 농지니까 빼고, 임야가 밑에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24개의 지목이 남죠? 그런 지목인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해, 단양성을 재배해, 그 재배기간, 경작기간이 계속적으로 3년 이상이면 농지고, 3년 미만이 농지 아니다. 이거 수치를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조경용,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재배한데 그 목적이 조경목조로 심어놨다. 조경목조. 그러면 그 땅은 농지 아닙니다. 4번. 자,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1번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만은 지목이 전답, 가우손이다. 그럼 일단 농지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답 가수원이 아니더라도 농작물 경작기간 단위에서 재배관이 계속적으로 3년 이상인 그런 토지다. 그러면 농지가 되죠. 다만 초지법에 의한 초지는 농지 아니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를 거치 않고 그렇게 재배하고 있고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 아니라고 그러죠. 자, 그것들 좀잘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통과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농지법상 농업인의 범위가 있습니다. 야,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 농업이냐? 농업인의 반대말이 비농업인이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 우리 도시민들. 우리 도시민들인 농업인이 아닌 농업인이 아닌 자들은 시골 농지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할 때. 그때 주말 첨용농 하겠다. 그럴 때만 소유를 인정받는데, 그때 면적은 1000종부터 미만만. 그것도 농업진흥적 안에 것은 안 되고, 농업진흥적 에휴 농지만 소유하도록 규제해버리죠. 그런데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농업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농지 소유 취득하여 경영할 때 면적에 제한 없어요. 그 농지가 농업진흥적이든 농업진흥적 에휴적이든 면적 없이 무제한적으로 취득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때 농업인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아주 중요해요. 이 요건이 하나만 요건만 충족하면 되죠. 농작물을 경작, 단양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농지의 규모가 1,000종부터 이상이면 되고, 농업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경작, 단양을 재배 이런 농업을 1년 중 며칠 이상 종사하게 되면 그자도 농업이 되냐? 1년 중 90일 이상. 축산은 120일. 그리고 이 가축을 사육하여도 농업이 되죠? 아, 그리고 시설 농업을 하는 경우도 농업이 될수 있어. 버섯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농작물 경작 단위에서 재배하는데 그 면적이 시설 면적이 330평부터 이상이다 하면 농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 대가축은 소, 말 이런 것들인데 두도, 중가축은 돼지, 염소 이런 건데 10도, 소가축은 토끼 이런 건데 100도, 가금은 날개 있는 집중생애를 가금을 하죠. 일천수, 꿀벌은 10근 이런 것들 사육하면 농업이 되죠. 축소하면 1년 중 120일 종사하면.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바로 120만 원. 이 수치를 달달달.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499페이지, 499페이지 보면은, 농지법령상 농지소유 제한에 대한 얘기 중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들도 농지 소유를 허용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국가 지자체, 그리고 티귿, 중요표, 주말 체험 용농, 즉,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생활,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당일수 재배하는 것을 주말 체험 용농이라는데, 이걸 하려고 할 때도 바로 농지 소유를 인정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것만 소유를 인정하냐? 농업, 지능지역, 애흔농지 이게 중요해. 그때 면적도 제한이 있어요. 밑에 소유 상한이 있죠. 소유 상한의 3번. 이전은 1,000제곱미터 미만 농업지능 애허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세대는 전원 총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를 허용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500페이지 주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거 시험에 올해 꼭 합류 나올 것이다. 농지법에서는 농취증이 합류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 농지를 취득하는 자, 농지 취득 자격 있는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명령한테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등기청할 때 내도록 하고 있죠. 이때 알아둘 거, 농취증 발급권자, 농지수지 관할 시, 구, 읍면장이지, 바로 구청장 아니, 군수 아니다, 이거 꼭 봐야 돼. 시, 구, 읍면장이다. 이때 농업 경영 계획서 만들어서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주말 점농 계획서 만들어서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농지증 발급시할 때, 그걸 처음부터 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 주말 첨 농농 계획서 만들 때에 뭘 적었느냐? 박스 안에 네 가지를 꼭 암기할 것. 네 가지 중요합니다. 취득 대상 농지 면적 얼마짜리다? 그리고 예컨대 A, B, C가 한 농지를 지금 취득하는데 공유로 취득하려고, 공유. 그때는 공유자의 지분도 꼭 써야 돼. 뭐 3분의 1, 3분의 3,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위치도. A, B, C가 공동 소유라고 지금 농지증 발급시에 있다. 그러면 하나의 농지인데 이건 A가, 이건 B가, 이건 C모 이렇게 위치까지 그려서 내야 돼 이렇게. 이거 A 거, 이거 B가, C가 다음에 농사 지어야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이렇게 딱 표시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를 취득한 자들 자기가 표시해줬던 그 표시해서 냈던 거 자기가 그 농지 취득해서 농사지면 팔아야 돼. 안 팔면 처분 명령나라고. 그래도 버티면 이행 강력 나가죠. 자, 그래. 그 다음에 2번.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확보만 농업기계 시설 확보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농지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농지 이용시설도 써야 됩니다. 특히 4번이 또 중요하죠. 이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의 직업도 써라. 공무원이냐, 뭐 회사원이냐, 어디 학생이냐 써라 이거죠. 썼어. 그때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내라 그러면 또 그것도 내야 돼. 안 내면 안 내줍니다. 자, 영농 경력도 써라. 영농 거리, 자기 집에서 농지 소지까지 바로 최단 그 교통거리를 재가지고 몇 킬로냐 이거 써서 내라.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농업 경영서, 그리고 주말 첨농을 하고자 하냐, 주말 첨농농해서 냈어. 며칠이면 답 나오냐? 이때는 7일이면 답이 나옵니다. 이때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 거짓으로 서류 냈다, 장난치다 걸렸다, 그러면 500만 원 같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지증 발급 신청 들어왔는데 그 농지가요, 밑에 박스 안에 있는 농지 해당해. 뭐,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다, 취득 대상 농지수지 관할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그 관할 시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바로 이제 지금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투기권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서 바로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투기의 성향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투기권을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절차가 더 길어져요. 이때는 14인의 신청인에게 발급 여부가 결정납니다. 그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건도 좀 받으세요. 어떤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에 관한 농지, 취득대상 농지 소재에 관할 시군자치구,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그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3번, 한 페이지 농지를 몇 명 이상이 공으로 취득할 때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투기꾼 같다 해서 심의해야 되냐? 3명. 꼭 알아주셔야 되겠다. 농업법인도 심의가 왔습니다. 등록한 애국인도 국내 거소 주소 신고를 한 애국 국적 동포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1-2번 보면 박스 안에 5가지 사유. 이 박스 안에 있는 5가지 사유로 농지 취득하려고 한다. 이네들은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급을 신청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4일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학교 등이 실습지로, 연구지로, 시험지로, 종묘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 허가 신고 마친 자가 그 농지 취득한다. 농지 개발 사업자 간의 농지 1500점부터 미만으로 취득한다. 농업진흥지 밖에 있는 농지 최상단부터 하단까지 평균 편사율이 15%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특히 그 5번, 한국토지지통공사 찾아서 체크. 한국농어총사가 아니고 한국농어총사는 농지 취득할 때 절대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아요. 한국토지지통공사 취득한 데 계획과지역 자연녹지에서 다음에 주공아파트 지으려고 비축하려고 한다. 그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어요. 농사지으려고 친 거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3번 읽어주실 거. 만약 농지증 발급받았다면 그걸 등기 시행할 때 전부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발급제한이 있죠? 여러분 발급제한 꼭 읽어두십시오. 1번, 2번, 3번. 특히 2번 보십시오. 2번 시군면장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가 농지법에 따른 시군구 조례 정하는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7인 이하 범위에서 정하는데 그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공유로 취득하겠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공유자를 보니까 8명, 20명 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허용하죠.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에서 시장에서 구청장은 밑에 줄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는 자 최대 인원수를 7인이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상속으로 취득한다.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자식이 8명, 부인이 1명 그러면 바로 상속자가 엄청나죠. 그때는 공유로 넘어가겠죠. 그때는 7명 초과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504페이지 넘어가시고 505페이지 4번 농지전용 허가 등의 취사유. 이 농지전용 허가 등의 취소하에서 6가지는 임의적인데 한 가지만 필수적이다. 뭐냐?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지, 조업중지, 조치를 명령되는데 위반했다. 그때는 꼭 그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공사, 중지, 조업중지를 해야 한다. 꼭.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적이죠. 거짓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났다 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4번. 농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밑에 줄 그 2년 이상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중단하는 경우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농지 보전 부담을 내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마지막에 취소하였다. 취소하였다.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자, 오른쪽에 이 농지법상 농지를 합법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허가받아서 식물 취소하는 건데, 그때 전용이 있게 되면 그만큼 농지 면적은 계속 감소해서 우리 한반도의 농지 면적은 거의 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반도 후대한테 물려주면 재앙이란 말. 그래서 전용이 있게 되면 그만한 면적으로 또 대체 농지를 조성합니다. 이때 돈이 필요하겠죠. 전용을 합법적으로 했던 자들은 땅값 올라갑니다. 농지가 전용됐다. 허가받아서 식물화지 전용됐다. 그러면 주택지면 대로 바뀔 것이고 공장이면 공장으로 바뀌어서 땅값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전용을 하게 된 친구에게 돈 좀 내라. 그 돈 가지고 있었던 농지 보존하고 새로운 농지 대체에 농지 조성할 때 쓸 테니 내라.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농지보존 부담금이죠. 이런 농지보존 부담금은 바로 농지관리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에게 내는데 그 돈을 내야 할 납입 의무자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다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전용했다 따면 전용. 전용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 전용. 전용을 할 때만 이 돈 내지 불법 전용 빼고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받는 데는 낼 필요 없어. 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농지보존, 그 박스 밑에 손을 보면 농림축산식품자는 농지보존 부담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계약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농지보존 부담의 3%의 상당 금액을 뭘로 부과해야 되냐? 가상금. 가상금이지 연체료 금액 틀리겠어요. 연체료가 아니에요. 이건. 가상금 대신에 연체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가상금으로 꼭 써야 됩니다. 농지보존 부담금은. 자, 나머지 통과하고 507페이지 4번 하나 봐두세요. 이 농지보전 부담금의 경우 국가가 박스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인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했다라고 하더라도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감면만 해줄 수 있다. 감면.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509페이지 농지이탁경이 시험에 나옵니다. 농지이탁경을 잘 받으실 거. 자, 농지소유자는 원래 자기가 자경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법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보수 주고 돈 주고 우리 농사일을 대신 좀 맡아주세요라고 맡길 수가 있어. 그걸 농지이탁경이라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농지이탁경이 법적으로 허용되냐. 박스 속에 지금 농지 소유자가 징집, 소입돼서 군대에 끌려갔어. 그때는 맡기고 가도 돼요. 그리고 2번과 5번 숫자 중에요. 국외여행을 3개월 이상, 부상으로 치료를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이란 말 수치 꼭 아셔. 그리고 국내는 안 되고 국외여행으로 가야 돼. 농업법이 청산 중이지 소송 중이 아니다. 청산 중. 질병, 치약, 선거로 그런에 따른 공직취임이 있다. 그래서 자격할 수 없다. 그때도 가능하고. 특히 6번. 여성이 농지소유자다. 농지소유자다. 그때 임신중이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다. 그때는 이탁경 가능하다. 이 농지소유자가 죄를 저해서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에서 수용되겠다. 갇혔다. 그때도 이탁경 가능하다. 그 다음에 9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부정해서 농작 일부를 이탁할 때도 가능해. 그 정도만 보십시오.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510페이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 조치가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 처분허가 발생합니다. 그 농지 소유자는 박스 안에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1년에 해당 농지를 자기하고 같이 세대를 하지 않는 세대원자한테 처분해야 돼. 1년 이내. 특히 1번, 농업회사법인이 살림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몇 개월이 지날 때까지 살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팔아야 되냐? 3개월. 가로 3번, 농지허가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몇 년에 농지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냐면 1년에 팔아야 되냐? 2년. 그리고 특히 4번,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이 났다 그러면 초과분만 전부 팔 필요 없고
초과분만 1년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상속의 농지를 취득한 자 중 그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마리 일단 소유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초과분은 1년에 팔아야 되죠. 다만 한국농업공사에게 위탁해서 임대 사용들 맡기면 그 기간 중에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셔서 이 농지 처분의무를 받고 있는 그 친구 박스 안에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1년에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6개월에 농지 처분하고 명을 때리죠. 그리고 이 1년이란 기간도 안 주고 걸리면 바로 6개월에 팔아라고 명을 때릴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 바로 거짓이나 부정함으로 농취증을 발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수급증에 타나 농업법인이 바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시장수급증을 인정했다. 이럴 때는 1년이란 기간도 안 주고 바로 6개월 파세요라고 명을 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명을 받았던 친구들은 6개월에 팔아야 되겠죠. 만약 6개월에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2번. 어떻게 됩니까? 3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차례씩 반복 부과하는데, 부과금은 아까 돼 있죠? 25라고. 25% 수치. 매년 1회씩 부과하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6개월에 팔 수 없겠다 싶으면, 한국농어총사에게 가로 2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청사는 매수가격 원칙 공시가에 인근 실거래가보다 더 낮으면 낮은 가격인 실가로 사도 할 수 없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 512페이지 대리경작에서는 한 장 넘어와서 바로 3번과 4번을 꼭 봐두실 것.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따로 정하였으면 따로 정한 기간을 존중해준다.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이 몇 퍼센트 주냐? 10%다. 언제까지 갖다 주냐? 수확일부터 2개월.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51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도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승인받아서 시도사 한다. 2번이 중요하죠. 제일 가운데 거. 농업진흥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 보전자체가 아니냐? 녹지적 관리지. 약적 녹간 농자. 다만, 녹지역은 어느 녹지역에 있다는 지적 못하냐? 특별시 녹지역. 나머지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시도, 그 다음에 시군의 녹지역은 지정 가능하다. 특별시 녹지역은 안 된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더더욱 안 된다. 꼭 아시죠? 다 써놨죠?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진흥구역과 보호구로 구분한다.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땅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은 용산업법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를 쫙 넘어와서 비교.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자 516페이지 농지임대차 사용대차 꼭 등장을 시키는데 여기서도 포인트 원래 농지 소유자는 자기가 농사 지어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가능하냐? 그 중에 첫 번째는 꼭 알아두실 것.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에 용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농지 자기 농업경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는 허용된다. 동시효권이다. 60세 이상 5년 넘어야 된다. 50세 6년 넘었다 이거 안 돼. 60세 이상이면서 5년 넘는 거 그거 하나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 그리고 518페이지 임대차가 가능하게 되면 서명계약 원천한다. 1번 가로 2번 중요하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농지 인도받고 임차인이 인도받고 그걸 딱 점유하지 않겠습니까?
인도 받고, 그 다음에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역한테서 가서 우리 임대차가 맺었어라고 확인 딱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 되어 효력 인정돼서 임차인이 보호된다. 그래, 등기 꼭 해야 보호되는 건 아니다.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읽어두실 것. 그 다음에 6번에 미출 증거를 꼭 봐두셔야 돼요. 원래 농지 임대차는 3년 이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자격 농지를 임의자를 위하여 할 때는 8개월 이내로 하고, 그리고 단서 조항이 좋아요. 중요해요. 농지 임차인이 단형성 식물을 재배로 이용을 하겠다. 농지 임차인이 농업, 농작물로 재배 시설을, 즉, 고정실, 원실,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농사 지겠다. 그러면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으니까 그때는 5년을 보장한다. 최하가 5년이다. 중요하고요. 나머지 통과하고, 7번, 8번을 꼭 받으실 거.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다.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는 무상입니다. 그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았다. 내가 임차했어. 내가 사용대차해서 농사를 지면 되는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농사 안 치고 방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걸렸단 말이에요.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그러면 시장우수 구청장, 야, 너네들, 그 관계 끝내라! 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누가 이렇게 끝내라! 라고 종료를 명할 수 있냐? 시장우수 구청장. 그 다음에, 8번. 농지 소자, 농지 임차인은요, 임대차계와 사용대차 체결 변경 해제됐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라는 기간 내에 시장 구청 업장 면장에게 그 다음 주고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한다. 이게 중요해. 농지 대 60이네. 이게 중요하니까 꼭 받으세요. 60이네.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 이 농지 대장 원래 농지 원부로서 관리를 해왔는데 없애버렸어.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을 다 바꿨습니다. 농지 대장 시험에 꼭 등장시킵니다, 올해. 그래, 농지 대장 변경 신청해라. 누가? 농지 소유자 임차인. 의무를 가고 있어, 8번. 다시. 농지 소유자라든가 임차인은, 농지 임차인은 그 농지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을 변경했다. 그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60일의 수취함기, 그 농지 대장을 적어서 보관하고자 시군면장이에요. 이자들한테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상 60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안 했어. 또 했는데, 기간 안에 했는데 거짓으로 했어. 위반이죠. 어떻게 한가 봅시다. 자, 이 경우 60일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해라 했나 안 했어. 그러면 300만 원 과태료. 욕심은 했어. 근데 거짓으로 했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가 나간다. 꼬아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대장은 누가 작성, 비치하고 어떻게 만드냐. 이것은 농지마다, 다 필지마다 만들어요. 필지마다. 이렇게 지적도라든가 이런 땅을 보면, 필지가 있지 않겠어요? 뭐 1번이면 3번, 4번. 이게 다 농지다 하면 필지마다 다 만들어. 농업인 A 거라도, A 거라도 이게 다 A 거다. 보니까 A가 소유자 한 명이다. 그래도 A 거 명의로 딱 하나 만든 게 아니라 필지별로 다 만들어. 다. 필지마다. 작년에 이걸 개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작성해서 비치하냐? 시군 면적 하나. 1번 나와있죠. 시군면장은 농지 이용실태, 이용실태, 소유실태를 파악하여서 밑에 농지대장을 작성, 갖춰 둬라. 2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농지대장 모든 농지에 대하여 무엇별로 만들어라? 필지별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필지별로. 모든 농지. 중요해. 뭘 거기다 집어드냐? 농지 대장에는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 진흥지역 여부, 이런 것.
그 다음 6번. 농지대장의 적을상을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농지대장 파일을 농지대장으로 본다. 2번. 아까 했으니까 읽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농지 소자로서 농지 임차인으로서 박스 안에 농지의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체결 변경 해제했다. 농지했다. 농지 계량시설 유지를 만들었다. 웅덩이 팠다.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농록, 제방 뚫었다. 농축산물 생산소 설치다. 고정실, 온실, 버스에바, 비닐하우스, 축사, 뭐 어찌구저찌, 간이, 저장고 이런 걸 설치하면 이것도 꼭 60일 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대 다, 건축물대장이라 농지에 다 적어서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했다. 60일 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300만원 과태료. 했는데 거짓을 했어요. 500만원 과태료. 자, 넘어가서 보면 가로 3번. 농지대장을 우리가 좀 열람 좀 하자. 이거 농지, 누구 농지냐. 이거 열람하고 싶어. 그러면 시군면장은 농지대장 열람신청 등본을 교부청구 신청을 받으면 바로 농지대장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줘야 돼요. 특히 농지대장 우리가 가서 열람을 요구하면 너 가서 혼자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고문이 가서 꼭 같이 들어가서 보여주고 같이 나와야 돼요. 농지대장 열람은 해당 시구 면사무소 가서 관계 공무원으로 참여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시구 면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 중 허가 등을 사유로 농지에서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농지였는데 이게 농지 중 허가 등이 이루어져서 농지로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찰해서 10년간 보존한다. 나머지는 참고용이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농지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40례를 시험에 나올 걸 가지고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여러분들 힘내셔서 꼭 합격자 되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